아니었으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대한치과재료학회 이런 학회에 소속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치과 의사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강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했던 모습을 제가 담아왔고요. 왜 여기 이제 안지수 교수님, 서울대 재료학교실 교수님이신데, 치과재료학교실 이분이 이제 저 단대 99학번이시고 부처과 수료를 한 다음에 현재 서울대 치과재료학교실 교수로 가 계시죠.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직 모르시겠지만 저희 치과대학의 소아치과 유수근 교수님 동기세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그날 2년 전에 가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매우 생소한 치과형 석고라고 하는 치과재료부터 배아줄기 세포라는 세포까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셨습니다. 네, 행사가 제주도에서 해서 좀 뜻이 깊었고요. 다른 거는 이제 저희가 해외 협력 기관이랑 많이 이제 모노스가 한마디로 이제 한국으로 치면 삼성 같은 기업인데, 그런 기업 회장님과 같이 저희 이제 아이트랙 연구원, 제가 속하는 그런 치과대학 교수님들이 계신 연구원에서 같이 가서 MOU를 맺고 서로 협력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김영 교수님 치과대학 계시고, 이제 저희 장원철 학장님도 계시고요. 여기가 이제 그 몽골의 과기부 장관이었죠. 그래서 지금 만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미팅을 해서 한국과 몽골의 뭐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협력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기업, 저희 이제 치과용 임플란트의 가장 좋은 회사 중에 하나가 덴티움 회사가 있는데, 덴티움 회사의 회장님과 저랑 이제 김영 교수님, 다른 분들도 같이 가가지고 이제 몽골의 치과 재료에 대해서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저희가 같이 세우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공부만 할수 없으니까, 제가 몽골에 재작년에 처음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몽골의 평원도 보고, 야 진짜 몽골 애들은 얘네들 잘하는 이제 말이나 양 가지고 많이 먹는데, 우리는 그때 밥풀 먹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을 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초원을 오면서 좀 아유, 몽골의 또 파워를 한번 느꼈습니다. 징기스칸의 후예들이죠. 그리고 막 독수리도 막좀 크더라고요. 야, 제 얼굴이 이만한데 정말 커서 얘도 싸납다 느꼈고, 네, 뭐 이런 뭐 돌멩이도 그냥 약간 좋은 돌멩이 같은 에메랄드 같은 것들이 그냥 벌판에 널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자원이 풍부하구나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작년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했던 시간이 매우 귀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좀 코로나가 풀리면 좀 많은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제 조직공학에 대한 간단한 개념 다시 한번 서머리 해드리고, 생체 재료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조직공학을 계속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조직공학은 앞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물학적 조직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대체하기 위해 세포, 공학 방법, 생체 재료와 적절한 사용학 및 물리학적 요인을 활용하는 것. 복잡해요. 그 다음에 조직공학의 유료 목적은 새로운 생체 조직의 형성을 위한 지지체 사용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뭐 개념이 되는데 이걸 생으로 배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조직공학이라고 하게 되면 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생체 재료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생체 재료가 정말 몸에서 나온 재료, 세포든지, 생체 재료가 우리가 임의로 만든 이런 스캐폴드 지지체라고 하는 바이오 머티리얼, 생체 재료든지, 얘두 개를 섞은 것이든지, 어떻게든 이거 생체 재료들을 이용하여서 얘를 공학적으로, 공학이라 하게 되면 뭔가 잘 섞는 거예요. 잘 만들고 섞고 약간 조합하고, 그럼 공학이라고 했는데, 엔지니어링, 걔를 세포와 재료를 따로따로 던져놓는 게 아니라 얘를 잘 섞어서 어떻게 참 조화를 시키는 거죠. 조화를 시킨 다음에 그걸 공학이라고 하고, 그래서 조직을 재생하기 위한 공학을 한 다음에 이 공학을 한 재료를, 공학체를 몸 안에 집어넣는 것이다. 그거가 이제 조직공학의 이런 프로세스가 되겠죠. 즉, 조직공학이란 내가 원하는 조직, 뼈 조직, 신경 조직, 근육 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생체 재료들을 이용해서, 생체 재료에는 세포, 그냥 일반적인 인위적인 재료, 또 다른 재료들을 포함해서 그것을 공합을 시켜서 어떻게 조합을 시키는 거죠. 시킨 다음에 걔를 원하는 조직 재생의 목적으로 쓴다. 이런 게 이제 조직공학의 큰 흐름입니다. 그렇죠? 알겠죠? 세포 또는 재료 같은 생체 재료를 이용하여서 공학적인 방법으로 합친 다음에 그것을 원하는 조직 재생을 위해 쓴다가 조직공학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에서 조직 재생을 위한 조직공학 기법에 대한 설명하시오 하게 되면 이거 그냥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쓰시면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제가 다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티슈 엔지니어링, 조직공학이란 생체 재료, 생체 재료란 여기에 있는 스캐폴드 같은 인위적인 재료도 되고 셀도 재료 중에 하나고 그로스 팩터도 재료 중에 하나예요. 어떤 재료니까 인그리디언트잖아요. 이 재료들을 어떻게 이것저것 섞느냐, 그걸 어떻게 섞는 행위 자체가 티슈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조직을 재생하기 위한 공학을 한다. 무엇을 이용해서? 재료인 생체 재료를 이용해서. 그래서 AIM은 조직공학이라 메디컬 디바이스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데미 티슈를 재건하기 위해서 오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세 개가 다 재료죠. 셀 재료, 스캐폴드라는 인공 재료, 그로스 팩터라는 성장 인자 재료. 이 재료를 잘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조직과 기관을 대체시킬 수 있는 어떤 메디컬 디바이스. 여기서 디바이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핸드폰 디바이스, 이 디바이스가 아니라 이런 전문 용어로 디바이스는 그냥 어떤 것이에요. 어떤 몸에 집어넣는 어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일렉트릭 같은 전기적인 신호가 없어도 그냥 무전기적 신호가 가져도 그냥 우리가 디바이스라고 불러요. 치과 재료도 덴탈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는 헷갈리지 마시고 전기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통치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서 얘를 적절한 공학하는 것이죠. 여기서 인비트로 셀 티슈 컬처라고 했는데 얘가 무엇이냐면 생체 외에서 인비트로 상의 생체 외에서 이것저것 컬처하는 것이죠. 배양을 할 때 얘를 가만히 두느냐, 막 흔드느냐, 아니면 막 압력을 주느냐, 아니면 또 전기를 주느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동원해서 배양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렁, 리버, 뼈, 심장 등등을 대체할 수 있게 만들고 이거를 인비보 임플란테이션, 생체 내에서 넣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치과대학에서 인비보 하게 되면 생체 내, 인비트로 하면은 생체 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비트로 컬처하게 되면 몸 안에 있는 티슈를 밖에 빼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것들이고 인비보는 몸 안에 집어넣는 것들을 인비보라고 해요. 또 하나 있는 게 엑스비보고 뭐 엑스비보면 몸 안에 있는 기관을 컬처 배양하게 되는데 얘를 좀 통으로 빼가지고 실험실에서 배양하게 되는데 그 현상이 매우 몸뚱아리가 크기 때문에 이게 생체 무방적이다 라고 해서 엑스비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 세 가지 인비트로 생체 외, 인비보 생체 내, 엑스비보 생체를 모방하지만 생체 내지만 생체 밖에서 키우는 거가 엑스비보라고 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한 컨셉이 좀 특히 인비트로 인비보는 확실히 알아두시고 엑스비보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생체 재료를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아까 생체 재료의 광의 범위에서는 세포, 인위적인 재료, 뭐 성장 인자 등을 포함해서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생체 재료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체 재료란 살아있는 또 다른 정의로는 살아있는 생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여 생체 조직이나 장기 또는 생체 기능의 일부 혹은 전체를 대신하거나 보완해주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재료. 여기 쓴 재료는 인공적인 재료와 자연적인 재료 포함된다. 즉 인공적인 재료는 우리가 뭐 오일에서 그냥 섬유 공장에서 만드는 것들이죠. 인공 재료가 될 테고 아니면 공장에서 만드는 것. 자연 재료는 우리가 뭐 해초류, 그 다음에 뭐 누에 고추에서 나온 실크, 그 다음에 몸에서 나온 세포 이런 것도 다 자연 재료가 포함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말이 생체 재료가 매우 범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게 생체 재료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인공이든 자연이든 사람에서 꺼냈든 동물에서 꺼냈든 곤충에서 꺼냈든 몸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건 생체 재료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체 재료를 대기 위해서는
생체 기능성과 적합성이 있어야 돼요. 기능성이랑 목표 조직에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물리기계 특성, 물리기계적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생물학적 특성이 있겠죠. 생물학적으로 특성이 있어야 된다. 물리적이면 뼈 조직 재생이면 뼈에 맞게끔 단단해야 되고 기재 특성도 좋아야 되고 커야 되고 생물학적으로는 뼈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게 생체 기능성이고 생체 적합성은 몸 안에 들어가서 해롭냐 해롭지 않느냐. 적합하다는 거는 우리가 아 조직이 적합하다 라고 하게 되면 너는 참 조직이 적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두 유형이 있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묻어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리더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의견도 말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두 개가 다 적합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적합성은 약간 묻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현상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특성, 즉 몸에 들어가서 해롭지 않아서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게 적합하다. 한마디로 적합하면서도 생체 기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적합하다는 것은 원래 본 의미는 몸 안에 들어가서 해롭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조직이나 장기와 생명현상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특성. 조화롭게 유지하려면 생체 적합성이 좋아야 돼서 적합성이 좋다는 것은 해롭지 않다. 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생체 제로란 이러한 인공자연 제로를 다 포함하면서 기능적으로 우리가 목표된 조직과 좀 조화가 돼야 되는 거고 뭐 뇌 조직이면 뇌에 맞는 물렁물렁함이 있어야 되고 뼈면 뼈에 맞는 딱딱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뇌나 뼈가 되는 그런 기능적인 것도 있어야 생물학적으로 있어야 되면서 적합해야 된다. 기능은 있지만 딱딱하고 신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적합하지 않아요. 뭔가 조직이 해로워.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기능성과 적합성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 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게 되면 생체 분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죠? 생체 재료를 금속, 고분자, 세라믹, 그것의 복합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생체 재료의 기원에 따른 이 태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분류한 것들이고 이번에 분류하는 것들은 조직이 이식후에 일어나는 반응에 따라서 몸에 집어넣는 반응이 생체 불활성이냐 생체 활성이냐 생체체 흡수냐. 일단 불활성은 바이오 이널트라고 해요. 이널트 움직이지 않아. 이널트에 들어간 이후에 재료가 전혀 반응하지 않거나 매우 조금 반응하여 신생 혐조직이 형성되기도 하는 재료. 즉 반응이 없다는 건 뼈에 집어넣어도 뼈가 그 밖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뼈는 뼈, 나는 나가 불활성 재료예요. 피부는 피부, 나는 나 불활성 재료.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뭐 보형물로 쓰이는 실리콘 그런 것들이 다 불활성 재료예요. 뭐 우리가 특정한 부위에 이렇게 볼륨 만들게 만들잖아요. 실리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피부는 피부고 실리콘은 실리콘이지 이게 실리콘이 피부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게 이제 불활성 재료인 거죠. 오케이. 생체 활성 재료란 바이오 액티브, 뭔가 액티비티가 좋아요. 그래서 몸에 집어넣으면 특히 표면이 활성화되어서 세포가 그 위에 바로 부착을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뼈 조직이 쫙 생겨요. 그래서 생체의 불활성 재료와 활성 재료의 차이점은 불활성은 뼈는 뼈, 피부는 피부, 나는 나니까 이 조직 계면이 이 파이브러 티슈라고 하는 섬유조직, 섬유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 너는 너, 나는 나 구분해야 되니까. 이제 활성 재료는 피부면 피부 조직이 딱 위에 덮어지게 돼요. 뼈면 뼈 조직이 덮습니다. 바로 다이렉트하게. 그런 게 생체 활성 재료다. 그래서 생체적으로 활성이 뛰어서 이 재료 표면에 뼈가 되는 게 침착이 되고 아니면 피부라고 하면 피부가 재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생체 활성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체 재료란 바이오 액티브가 너무 좋은 나머지 몸에 이식이 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분해가 되어서 조직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생체 재료죠. 그러니까 바이오 액티브 재료가 너무 바이오 액티브하다 보니까 액티비티가 해서 얘가 녹아나가는 거예요. 분해가 돼서 조직이 흡수되는 생체 재료. 그래서 이게 2번, 3번이 살짝 분류가 애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컨셉상으로는 1번, 2번 확실하죠. 1번은 너는 나는 나, 2번은 조화가 이루어져서 뼈는 뼈가 조직에 확 붙고 피부는 피부가 확 붙고
신경이면 신경이 딱 붙는 거. 너는 아누나 같이 섬유조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3번 같은 경우는 뇌에 집어넣으면 뇌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뼈에 집어넣으면 뼈화가 돼버리는 거죠. 흡수가 돼가지고. 흡수가 되면서 뼈로 대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게 생체 재흡수성 제조자. 영어로 Bio-Resorbable Materia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개념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 배울 재료들이 과연 어디에 속하느냐 배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능적으로 세 가지 생체 불활성, 생체 활성, 생체 재흡수성이 있고 그 다음 이런 것들을 이제 세 개가 다 어떤 게 개념이냐면 생체가 들어있잖아요. 그 말 즉시 이미 생체 적합하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생체 재료의 두 가지 조건이 뭐였죠? 생체 기능성이 있고 생체 적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체 재료라 하는 즉 자체가 생체 적합하다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합하는 평가를 해봐야죠. 우리가 생체 재료나 임플란트가 삽입되면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는 재료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조직이 재료에. 그래서 생체 재료가 이식이 되기 전에 양측 측면에서 품질이 평가되고 보존될 수 있는 생체 적합성과 생체 안정성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포 독성, 민감성, 염증 반응, 피부 반응, 독성, 혈액 적합성, 발암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재료나 몸에 집어넣을 수 없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집어넣으면 내가 죽으면 어떡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재료나가 아니니까 어떤 재료를 집어넣어야지 사람 몸에 좋을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생체 적합하다 평가해야 돼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또 단기간도 중요한 것도 있지만 장기간에 몸에 집어 들어가게 되면 몸이 매우 뭐 솔트도 많고 혈액도 돌아다니고 세포도 있으니까 매우 하시한 환경이에요. 가혹한 환경이에요. 특히 입안 더 가혹하죠. 찬물, 뜨거운 물, 단 거, 짠 거, 매운 거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가혹한 환경에서 생체 재료가 혹독한 환경에 건대하겠죠. 그래서 생체 재료 자체가 원래 실온에서는 멀쩡한데 이렇게 가혹하게 뭐 환경이 있게 되면 얘가 부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환경에서도 재료가 버텨야 돼요.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걸 다 평가할 수 있어야지만 생체 적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료에 맞게 평가를 해야 된다. 생체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고 평가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또 광의 의미에서 생체 재료의 아까 기능적 평가에 있어서 아까 기능적 평가에서 뭐 기계적 특성, 물리적 특성 이런 것들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기계적 특성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기계적 특성 한마디로 기계적 뭔가 물리적으로 뭔가 세냐 안 세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처음에 외우셔야 돼요. 인장 특성 평가, tensile property, 압축 강도 평가, compressive property, 굽힘 평가, bending property, 피로 특성 평가, fatigue property. 그러니까 tensile means 그냥 기억하세요. tensile 고무줄 늘린다. tensile 압축은 compressive, 굽히면 bending, 피로는 fatigue. 외우세요. 피로는 그냥 딱 느낌 오잖아요. 사람이 한번 피로하다고 해서 매일매일 피로가 쌓이죠. 그래서 피로 특성은 계속 강도를 계속 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압축, 굽힘, 피로하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래서 인장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어 있고 세세하게는 또 줄여서 인장 압축 실험이라고 하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장 강도는 아까 말씀 늘리는 거 얘가 재료가 늘려놨을 때 버티는 힘이 인장 특성 압축은 찌부했을 때 어떻게 버티느냐 굽힘은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리잖아요 무릎으로 그럴 때 얼마큼 버티느냐 힘이 피로 특성은 얘를 만약에 100이라는 힘을 주면 깨져요 100, 근데 100을 안 주고 50 쬐부 날려가지고 50을 얼마 동안 쳤을 때 이게 부러지냐를 보는 거죠 피로를 줘가지고 피로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장 압축을 통틀어서 인장 압축 실험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도, 하드리스 테스트가 뭐냐. 경도는 우리가 이런 물체가 있으면 이런 물체에 이렇게 부러뜨릴 수 있잖아요. 밴딩으로. 아니면 얘를 늘릴 수도 있고 찝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표면 경도, 내가 손톱을 긁었을 때가 긁히냐 안 긁히냐, 이게 경도 실험입니다. 표면의 각 단단한 경도가 경도 실험이고, 마모는 뭐냐, 마모는 경도와 비슷한데 마모는 이거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모가 되냐 안 되냐, 특히 뭐 어떤 관절 같은데 이렇게 계속 엇갈리니까 이럴 때 마모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겠죠. 경도는 1회만 하는 건데 마모는 여러 번 하게 됩니다. 필요는 아까 말했듯이 100이란 힘을 줘서 깨지는 거를 100 안 주고 50만 줘가지고 몇 번 날려서 깨지느냐를 말하는 것이고, 파괴 인성은 내가 파괴가 됐어요. 이 재료가 부러졌어. 그때까지 버티는 에너지. 넌 참 인성이 좋아. 그게 뭐냐? 인성이 좋다는 친구는 아무리 옆에서 괴롭혀도 뭐 놀려도 참으니 참으니 참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참느냐? 참지 못하고 터지면 싸우거나 욕을 하겠죠. 그때까지의 그 한계 리미테이션이 파괴 인성 실험이에요. 재료한테. 재료가 파괴되기 전까지 얼만큼 버티느냐, 에너지 개념으로. 그리고 마지막 크립은, 크립이 이제 약간 피로 실험과 좀 겹칠 수가 있는데, 크립을 하게 되면 피로 실험은 힘을 줘서 깨지냐 마냐를 주는 거 보는 거예요. 크립은 힘을 줘서, 아까 100이라는 힘을 줬으면 얘가 부러지잖아요. 근데 재료적 특성으로 50이라는 힘을 주게 되면은, 힘을 줬다가 힘을 안 주게 되면 다시 얘가 원상복귀가 돼요. 그런 원상복귀가 되는 한계 내에서,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60을 주게 되면 원상복귀가 안 돼, 찌그러져. 50 주게 되면은 힘을 줬다가 빼지면 얘가 다시 원상복귀 된다. 그때 원상복귀가 되는 힘 밑으로, 만약에 20이다, 20으로 힘을 계속 주는 거야. 줬을 때 이게 연구 번영, 변하냐 안 변하냐를 보는 거죠. 특히 입안에서, 내가 입안에 있는 재료들이 원래 울퉁불퉁한 모양인데 계속 씹다 보니까 얘가 울퉁불퉁한 모양이 퍼졌다. 그런 게 크립이에요. 크립, 그러니까 뭔가 좀 퍼진다 이런 느낌, 크립. 지금은 약간 개념적으로 아시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강도라고 얘기했을 때 강도와 힘, 면적 세 개를 잘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말하는 강도는 뭐냐면, 이 강도가 이 단인데, 강도는 특히 압력 단이에요. 힘을 면적으로 나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재료는 강도가 좋다라고 해요. 강도 좋다는 거는 힘을 많이 주긴 주겠지. 근데 단이 면적보다 힘을 주는 힘이, 단이 면적보다 힘이 셀수록 강도가 세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강도란 면적을 고려한 힘이다. 그래서 제가 뭐 문제에서 압축, 뭐 힘 이렇게 표현을 안 하게 하겠지만, 제가 오구 개념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게 아니구나 라고 이해할 줄 아셔야 됩니다. 즉 강도를 하게 되면 면적을 고려해서 힘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물체를 부러뜨리는 데 들어가는 힘이 뉴턴인데, 그 뉴턴을 면적을 나눠준 게 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압력이 되는 게 강도다. 그래서 제가 모든 이런 인장 시험, 압축 시험 같은 걸 말할 때는 다 강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치대에서 항상 하는 게 이거 외우기 어렵다 그러면 인경 피크파마라고 해서 그냥 대충 외우는 거죠. 앞글자만 따서 외우거나, 그래서 여러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 항상 치대 시험 보게 되면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외우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생체 재료의 기계적 특성, 기계적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 기계적이라고 뭐냐, 기계 물리적, 깨지냐 안 깨지냐, 사냐 죽느냐, 그런 거죠. 사냐 죽느냐, 재료가 깨지지 안 깨지냐. 재료가 깨지면 몸 안에서 페일이죠. 안 깨지고 버텨야지 성공입니다. 특히 입안은 거의 모든 조직에서 거의 가장 강한 힘을 받는 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입에 쓸 수 있는 재료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 강도가 세야 되거든요. 피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다 한 게 별로 없잖아. 이렇게 뭘로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입안은 치아 단단하죠. 뼈보다 더 단단해요. 그거를 버텨야 되니까 얼마나 강한 재료를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계적 물적 특성이라고 하게 되면 얘가 죽냐 사느냐, 깨지지 안 깨지냐의 문제고, 물리화학적 특성은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다시 용어를 정정할게요. 기계적 특성, 얘가 중요하느냐. 그 다음에는 물리화학적 특성. 물리화학적이면 기계적은 아니에요. 기계적이라 하게 되면 깨지 안 깨지는데, 그거 말고 딴 거.
물리적으로 뭔가 물리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이런 거예요. 표면이 왔다 갔다 한다. 눈으로 봤을 때 뭔가 빛이 있다. 빨간색이다. 이게 물리적인 거고, 화학적인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즉 화학적으로 뭐 CO 결합이 싱글 본드다, CW 본드 결합을 한다, 결정 구조가 어쩌다, 이런 거가 이제 물리화학적 구조인데, 사실 물리화학적은 사실 두 개가 좀 애매해요, 구분하기가. 그래서 굳이 구분하자면 이제 표면 형태, 표면이 울퉁불퉁하다, 이렇게 포로성 구멍이 있다를 SEM, 전자현미경이나 표면 조도 측정기, Surface Reference Analyzer 같은 거 하게 되면 이게 물적 특성이 될 뜻이고, 표면 화학적 분석, FTIR, 그냥 눈에 바르세요, FTIR, Fluorescent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XPS, EDS, 그냥 눈으로 바르십시오. 이런 것들은 화학적 분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정학적 분석, 결정이 뭐냐, 결정이 알파 결정이다, 베타 결정이다, 감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같은 뭐 칼슘 포스페이트 같은 결합이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거는 결정학적 분석이라고 하게 되고, 사실 이게 물리적 특성이냐 화학 특성이냐 좀 애매하죠. 물리에 가깝긴 해요, 결정이니까. 근데 화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리화학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얘같이 뭐 표면 형태나 조도 같은 게 이제 울퉁불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울퉁불퉁함이 크냐 안 크냐 이런 조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물리적 특성으로 말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화학적 특성도 단번에 이런 뭐 CO3 화학기가 있느냐, PO4NO3가 있느냐 이런 걸 말할 수 있는데, XPS 이래서 포함이고, 근데 결정학적 분석 같은 게 좀 물리화학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구분을 못해서 그냥 뭉뚱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또 다른 거, 물리적 특성이 더 많죠. 전기 전도성, 전기가 흐르냐 마느냐, 열 팽창 개수, 얘가 열에 있을 때 팽창하냐 마냐, 부식이 되냐 안 되냐, 분해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은 좀 더 물리학적 특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기계적은 죽냐 사냐의 문제고, 깨지지 안 깨지냐, 물리학적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차원에 표면이 울퉁불퉁하냐, 표면이 구멍이 있느냐, 화학적 결합이 어떻게 되어있냐, 결정이 알파베타 감마 중이 뭐냐, 정의 전도성이 있느냐, 열팽창하냐, 부식이 되냐 안 되냐, 부식이 된다면 분해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화학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조직공학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았고, 조직공학이란 생체 재료, 세포, 스캐폴드 같은 재료, 시자 재료, 그 다음에 그로스펙트 성장 인자들을 잘 섞어서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가 조직공학이다. 목적이 뭐냐? 조직공학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조직에 넣기 위한 게 조직공학인 거죠. 조직공학 개념이 되었고, 생체 재료의 정의를 배웠으면서 생체 기능성과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 배웠죠. 그 다음에 생체의 기능에 따라서 뭔가 기능, 몸에 집어넣었을 때 반응에 따라서 생체 불활성, 활성, 생체 흡수성, 생체는 흡수성의 재료가 있다를 분류를 하였고, 그 다음에 생체 재료를 평가했을 때 생체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다. 적합성 평가에는 뭐 발암성, 세포독성, 전신독성 등이 있을 테고, 단기도 있고 장기도 고려해야 된다 라고 하고, 또 생체 적합성 말고 다른 분야에서는 생체 기능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생체 재료가 깨지지 않 깨지냐, 기계적으로 생체 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체 재료를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 다 무엇이다? 몸에 집어넣기 전에 평가를 해서 몸에 집어넣을 만한 것인지 알기 위한 것이죠. 가장 베스트는 집어넣어서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지금 전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막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평가를 막 한 다음에, 이만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좋을까 말까를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체 재료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생체 재료를 치대에서 왜 배우느냐? 여러분이 쓰는 모든 치과 재료가 다 생체 재료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체 재료를 이해하시고 해야지만 생체 재료의 한 부분인 치과 재료도 이해할 수 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구글 스컬러에서 퀴즈를 풀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